안녕하세요. 센츄 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보마린 라인업 교체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짱짱맨 게임들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꽤 괜찮은 게임들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킹덤 컴 로얄 에디션입니다.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되고 그 후에 한번 엄청 저렴하게 할인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게임인데 이번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서 그때 놓쳤던 분들이라면 한번 렛츠기릿 해보셔도 좋은 게임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픈월드 RPG로 중세시대에 유럽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정, 사랑, 명예 등 한 남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그 남자의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며 게임을 즐긴다면 아마 푹 빠져서 스토리에 녹아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킹덤 컴 로얄 에디션은 4월 24일까지 80% 할인대 가격 4,4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니드 포 스피드 언바운드 팰리스 에디션입니다. 이 게임은 얼마 전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이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PS 플러스 스페셜 이선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구매해서 레스기릿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이싱 게임으로 카툰 렌더링된 깔끔한 그래픽 속에서 신나는 레이싱을 즐길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꽤나 높은 편에 속해서 초반에 큰 벽이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그렇기에 레이싱 게임에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암튼 이번에는 팰리스 에디션이 역대 최저가로 할인에 올라왔는데 솔직히 이 게임은 굳이 플레이스 에디션이 필요가 없긴 한데요. 플레이스 에디션 컨텐츠를 그냥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게임 내에서 또 돈 벌어가지고 그걸 또 구매해야 되는 뭐 그런 방식이라서 사실 플레이스 에디션은 비추이긴 합니다. 물론 이번엔 엄청 저렴하긴 하지만 추후에 일반판 올라오면 그건 더 저렴할 테니까 이번엔 그냥 참으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다음 게임 역전재판 1,2,3 나루호도 셀렉션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역전재판 4,5,6의 전작들 총 컬렉션인데요. 제목 그대로 역전재판 1,2,3편이 모두 들어있으며 깔끔하게 한국어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감 넘치게 이야기를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여러분이 변호사 나루호도가 되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피고인들을 변호해주면 되는데요. 다양한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재판장에서 적절한 단서들을 제시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재밌을까 하며 시작했던 게임이지만 상당히 몰입감 넘치게 즐길 수 있던 게임이고 플레이 타임도 빠방해서 가성비도 훌륭하니까 한번 시켜보시길 추천드려요. 역전재판 1,2,3 나루호도 셀렉션은 4월 24일까지 67% 할인된 가격 11,913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의 1편으로 1, 2편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서바이버 전에 꼭 오더의 몰락을 먼저 시작해보고 레스기릿 하시길 바래요. 제가 직접 해본 느낌으로는 길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걸 제외하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큰 단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전투도 스토리도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 이번에는 디럭스 에디션만 할인에 떴는데 이거 솔직히 디럭스 에디션은 그닥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이 게임은 그냥 디럭스로 구매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번 할인 가격 중 정도라면 일반판이나 디럭스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디럭스로 끼릿하셔도 됩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은 4월 24일까지 90% 할인된 가격 7,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영웅전설 벽의 궤적 카이입니다. 영웅전설 제로의 궤적의 후속작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벨 자치주의 특무 지원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제로의 궤적의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서브 파트1으로 중간에 등장했던 캐릭터들도 이번 벽의 궤적에서는 정식 파트1으로 함께 합류해서 싸워나가게 됩니다. 제로의 궤적에서 스토리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벽의 궤적으로 먼저 입문하시는 건 결코 추천드리지 않으며 이거 전에 제로의 궤적을 끝내시고 넘어오시길 바래요. 영웅전설 벽의 궤적 카이는 4월 24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15,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섀도우 택틱스 블레이드 오브 더 쇼군입니다. 전술 잠입 게임으로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는데요. 게임은 간단합니다. 게임상에 표시되는 적들의 시야 밖으로 캐릭터들을 슥슥 움직여서 적들을 유인하고 암살하고 하면서 각 스테이지마다의 미션을 완료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쉽진 않고 많은 전략과 두뇌 플레이를 펼쳐내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각 스테이지 클리어했을 때의 쾌감이 짜릿해요. 아, 비슷한 게임으로는 데스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섀도우 택틱스 블레이드 오브 더 쇼군은 4월 24일 까지 90% 할인대 가격 4,4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스나이핑 FPS 게임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컨트랙트 2에서는 최대 1km에서의 손 떨리는 저격의 맛을 깔끔하게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PS5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픽 향상, 프레임 안정화, 듀얼센스 적용 등등 확실히 더욱더 할만해졌으니까 간만에 살 떨리는 스나이핑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면 할인 때 레스기릿 해보셔도 좋아요. 아, 참고로 무조건 컴플리트 에디션 구매를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대로 올드의 10포함이라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컴플리트 2 컴플리트 에디션은 4월 14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6,2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앨런 웨이크 리마스터입니다. 심리 스릴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그림자 괴물에게 납치된 사랑하는 와이프를 구하러 레아스키를 타는 내용인데요. 일단 1편의 경우는 호러 게임이긴 하지만 막 엄청 깜놀하는 그런 요소보다는 스릴러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있어서 조금은 가볍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손전등 비추어서 괴물들 괴롭게 만들고 총 쏴서 죽이고 하는 전투 방식인데 총알이 엄청 부족해서 총알 주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은 빡세긴 하더라고요. 근데 스토리가 좋아서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은 타이틀입니다. 앨런 웨이크 리마스터는 4월 24일까지 67% 할인된 가격 9,17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과카멜레2입니다. 멕시코의 명절 망자의 날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 뭔가 가벼운 느낌의 유머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타이틀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은근히 레슬링 기술을 섞어가며 싸우는 전투도 타격감도 훌륭해서 부담없이 한번쯤 즐겨보시도 괜찮은 게임입니다. 근데 뭔가 아색종이 같은 한도 끝도 없이 가벼운 그래픽은 살짝 호불호 요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은근히 기술들 발휘될 때마다 삐까뻔쩍하게 등장하는 연출들은 게임의 재미를 업 시켜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과카멜레2는 4월 24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6,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FPS 초 갓겜 시리즈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1, 2 그리고 인피니트까지 합쳐진 컬렉션판이 가성비로 더 좋긴 하지만 플스에서는 1, 2편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기에 그냥 인피니트만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인피니트도 게임 찾아보시면 영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직접 해봤고 한국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레스큐를 타시길 바래요. 컬럼비아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 도시에서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마법을 장착하고 펼쳐지는 살육전이 정말 장관인 게임이라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엘리자베스라는 소녀가 우리 서포트를 계속해주니까 이 소녀 만나고 나서부터는 게임이 한결 덜 외롭고 편해져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4월 24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8,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올리올리 월드 레드 에디션입니다. 저는 정말 무지하게 재밌게 했던 캐주얼 스케이트보드 게임으로 다양한 트랙을 모두 긁히는 ASMR과 함께 신나는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서 스피드보다는 그 스피드 중간중간 어떤 멋진 기술들을 콤보 형식으로 꽂아 넣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맵 하나하나당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이런저런 콤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맵 한번 싹 훑고 게임을 대충 이해하신 후 그 후에 맵 하나씩 하나씩 파고들면서 즐기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올리올리 월드는 모든 DLC가 다 포함된 레드 에디션 추천드리며 4월 24일까지 67% 할인된 가격 16,83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은 스펠런키2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유명한 타이틀인데요. 저는 그냥 하다가 도저히 못해먹겠어서 패드 던지고 삭제를 박아버렸던 게임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변수와 끝도 없는 함정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잡몹대기들까지 신경을 그어쓸리게 만드는데요. 저도 이거 유튜브 처음에 고수분들 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게 생겨가지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 진짜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야겠더군요. 그럼에도 분명히 적응 잘하시고 재밌게 하는 분들은 최고 꿀게임이라고 뽑기도 하는 게임이니만큼 자신있다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펠런키2는 4월 24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1,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더 위쳐3 와일드헌트입니다. 오픈월드 RPG 최고의 꿀 갓게임으로 손꼽히는 타이틀로 이 게임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번에는 일반판만 할인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구매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컴플리트판 할인을 기다리세요. 컴플리트판에 본편 플러스 확장팩 2개가 포함이라 가성비가 그게 꿀입니다. 그럼 오늘은 왜 들고 왔냐? 바로 이번 할인에는 확장팩 2개만 따로 합쳐져 있는 확장 패스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위쳐3 와일드헌트 본편만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확장팩 구매해서 DLC 2개 다 즐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본편보다 이거 확장팩 2개가 더 재밌던 터라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려요. 더 위쳐3 와일드헌트 확장 패스는 4월 24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보마린 라인업 교체 17,000원 미만 가성비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내일 마지막 3차 영상으로 마무리 지으러 돌아올 터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세쪽 뿅뿅.